그리고 못 먹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이 해를 먹고 있는데 뭘 못 먹니? 이렇게 계속 던지고 있는데. 와. 아, 계속 던지게 되네. 계속 본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지금. 미나리, 고추, 고구마줄기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전어는 살아있어? 자신의 맛을 잃지 않아요. 네, 아직 불도저라니까. 그때 나 전어야 뭐 이러면서 그냥 1년 내내 자존심 숨기고 있다가 가을에만 딱 내가 가을 제노다라고 이렇게 고기를 내가 가을 제노다라고 이렇게 고기를 왜냐하면 지금 저게 양파부터 약한 게 아니에요. 소주인 것 같아요. 소주? 이건 소주죠. 소주다 생각하고. 응?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이제 음식으로 이제 나올까요? 몇 명? 자, 두부알탕이요. 와, 이거 진짜. 와, 와, 와. 이게 아르잖아. 그다음에 이거 아까 고구마 줄거리. 자기들이 해온 거 이거 볶고 멸치볶음. 감사합니다. 겉절이 김치. 조개젓하고 고추. 튀긴 거. 어, 저거 너무 맛있어. 아. 아까 김치 담그고 남은 걸로. 네, 아, 김치 제가. 아, 김치. 어떡하지? 난 오늘 또 실패다. 아, 어떡하지? 누나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죠? 예, 평상시에 이렇게 먹어요. 어떻게 평상시에 이렇게 정말 하늘의 매, 아니 하늘의 맥스크 이렇게 먹어요. 와. 왜? 그냥 나는 일단 눈으로 이렇게 막 꽉 차야지.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상이 안 차면 막 투정 부리고 그랬대. 외로워서 그런가 봐. 아, 매일 이렇게 먹고 싶다. 와, 이거 진짜 장난인데 이거. 진짜 맛있지. 다 맛있다. 아, 대박이다. 두부랑 명란이랑 박김치 3일째가 장난 아니지? 네, 맞다. 우리가 그 저기 식당 갔을 때 알탕이라고 쉽게 먹잖아. 그렇지, 알탕 쉽게 먹는데 거기는 뭐 미더덕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 해물탕 같이. 여기는 두부에다가 딱 명란만 들어왔는데. 그렇지. 아, 그 힘이 명란의 힘이야. 자존심이 대단하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두부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 아, 고신나는데 이게. 그래서 거의 사실 요즘은 매일 이렇게 해 먹어요. 어쩜 이렇게 안 짜지? 또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으깨니까 약간 콩비지 같은데. 아, 맞아. 네. 개인적인 맛이 없이 고소하기만 해서. 그리고 좀 이렇게 좋아요. 먹어도 이렇게 막 너무 무겁다 이런 느낌 안 들 거야. 예. 그럼 이 두부하고 명란 이걸 어떻게 만들려고 이게 생각했을까? 이게 레시피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만들기 쉽거든. 네. 두부 자르고 그다음에 쪽파 명란젓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늘 뭐 툭툭 다져서 조금 넣고 간장 아주 약간만 넣으시면 돼. 왜냐면 이미 명란젓에 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두부를 많이 먹어도 좋죠. 때는 조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실 네. 두부 따로 이렇게 소스 많이 먹는데 알탕 쉽게 먹는데 거기는 뭐 미더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 여기서 쪽파가 들어갔다. 쪽파. 조심해서 드시는 요리가 너무 많아. 야, 유이 말 없이 오늘 계속 해치운다. 유이 다 먹었어. 그러니까. 저 뭐.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얼마나 맛있으면은 원래 이게 조금 맛보고 다음 음식도 먹거든요. 아, 진짜? 계속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한곳 광고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자연식 시골 밥상. 자연식 시골 밥상.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게들 먹어줘서. 시민도 맛있게 먹고. 우와. 행복해? 진짜. 다음 음식 드시죠. 다음 음식? 네. 맛있어서. 아, 이거는 뭐 이 맛이 맛있다. 자, 오겹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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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이거 아. 야, 삼면상 김치 어디 들어가? 삼면상. 이것도 양념이 뭐 따로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아, 우리는 특별한 양념은 없어요. 김치 자체가 양념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고추장 약간, 양파 같이 버무려 가지고 재 놨다가 그냥 바로 볶으면 되니까 아주 간편하죠. 진짜 대박이다, 대박. 그리고 이거는 아까 바베큐 할 적에 숯불에다 좀 구워서 우와! 우와! 기름 싹 뺀 거. 오 마이 갓. 나는 양상추를 좀 많이 쓰니까. 상추가 아니라요? 상추는 잘 안 쓰고 양상추에다만. 이 수분이 좀 많고 상악함이 있어가지고 네, 훨씬 개운해. 씹히는 맛이 상큼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샐러드 먹는 거 같아요. 네, 샐러드 같아요. 아들, 엄마가 하나 짜줄게? 아들, 엄마가 하나 짜줄게?
얘도 컸거든요. 애기 때 우리 아들을 해가지고. 아니 뭘 하신 거예요?